옷들이 소개해주세요, 타나톤 씨. 흰 바지지만 약간 꽃 포인트 있고 그리고 원래 스카프 두 개 여기 달렸는데 그냥 이렇게 하게 됐어요. 한빈 씨, 오늘 알게 된 사실 알려주세요. 그대의 꽃이 분홍색이 된 이유. 아, 수 형이 찾았거든요. 바로 이 밑에가 분홍색이라 얘가 분홍색이 됐대요. 분홍색. 아, 너도 아마 셔츠 파란색이어서 파란색일 거. 아, 그래. 말한테 이걸 주고 싶습니다. 친구야, 이거 먹을래? 이거 맛있어 보이지? 아니야. 애들. 야, 딱히 싫어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은근 긍정적인 반응이야. 야,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진짜 한 번만 먹어주라. 내 소원이야. 도와주세요. 내가 먹기 쉽게 줄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유는 파카 형이 말에게 먹이를 주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데 걔네들은 비행기가 안 통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현준이 귀가 저렇게 접혀있는 이유는요, 붓기 빼기 위한 방법입니다. 저는 너무 부어있어가지고 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오! 나 쳐다본다! 오! 야, 차현아! 나 쳐다봐, 얘가! 나를 따라와! 오! 드루이드가 됐는데 어떠시죠? 좋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창조한 숲으로서 저쪽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만들었고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신기하고 신비로운 동물들과 함께 오두막집이 나옵니다. 지금 제 숲을 대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저기서 랜턴 들고 뛰댕기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사과 먹고 있고, 제 숲을 대관한 만큼 잘 찍길 바랍니다. 물론 저도 찍을 거예요. 제 숲이니까요. 아주 자연의 아름다움이죠. 이 잠자리들은 제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들어왔네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 있기에 더욱 아름다워짐을 알기 때문에 전 냅둡니다. 제 손가락 한 번만 이렇게 딱 펼치면은 다음 잠자리 녀석들 다 다른 곳으로 보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저 친구들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저게 제 본체예요. 제가 그 영혼화라고 하죠. 영혼화를 해서 이렇게 이 모습으로 나타난 거고, 원래 사실 제가 저 모습입니다. 잠빈아, 웹툰을 너무 많이 봤어. 조용히 하세요. 잠빈아, 넌 세계수가 아니야. 세계수, 저게. 넌 세계수가 아니야. 형은 지금 제 숲을 대관했다니까요. 대관했다고? 형, 제가 이 손가락 한 번만 딱 펼치면 형 다른 곳으로 가요. 해봐. 해봐. 자, 휙! 휙! 아니! 아, 으아! 다시. 지금 형은 제 숲을 대관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손가락 한 번만 이렇게 팍 펼치면 형 진짜 다른 데로 가요. 야! 보셨어요? 우리. 아니! 가리려고 했는데 일어나지 말라고! 하지만 이 컨셉은 오늘까지밖에 못하기 때문에 언제 다시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또 지금 의상이 살짝 기능천인데? 네, 아무튼 또 오늘 의상이 첫 번째 의상은 살짝 백설공주와 난쟁이 컨셉의 의상이거든요. 살짝 숲속의 난쟁이여서 또 오늘 의상에 이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신발에 이렇게 꽃 포인트가 있고 손에도 이렇게 꽃을 달았어요. 꽃이 있어가지고 그 숲속에 좀 신비로운 분위기가 잘 사는 것 같아요. 집중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짠. 다람쥐짱! 와, 천영 때문에 다람쥐가 안 보이는데? 와, 천영 너무 잘생겼다. 지금 거의 정장 입고 고백하러 가는 길인 것 같아요, 형. 자, 손이 살짝만 미소. 아, 예쁘다. 오, 야, 기가 막힌데? 야, 나.
반짝 반짝 작은 라가 이상해요. 그래서 지금 음이 거의 다 이상해가지고 제대로 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 역시 야외에서 찍는 셀카가 최고입니다. 특히 이런 목장 같은 데는 진짜 어디서 찍어도 사진이 잘 나와서 오늘 사진 레전드예요. 유찬형, 비눗방울은 왜 다음에 바로 터져? 비눗방울은 장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다음엔 장력이 깨지자. 그러면 어떻게 안 되는 방법인가? 너가 손에 비눗물을 묻혀. 뭐 보이시나요? 야, 안 되네 작품. 오케이. 천천히. 안 나오는데? 힘나. 이거 뭐야? 저 옆에 저 길쭉한 다리. 야, 너 조용히 해. 저 길쭉한 다리 내가 갖고 싶다. 너무 예쁘다 현준아. 알아. 너 현준아 나무보다 네가 더 예뻐. 당연하지. 내가 봤던 남자 중에 제일 예뻐. 와 현준아 저 뒤에 있는 빛보다 네가 더 밝아. 야 현준 미쳤다. 그렇지. 현준아 엉덩이가 엉덩이가 너무 볼록해. 됐다 됐다. 어떻게 안겨요? 그냥 이거 무릎 대고 상체를 밀어. 사람의 미적 아름다움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사람의 얼굴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군요. 지금 옆에 있는 꽃이 제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우리 사랑스럽고 러블리한 현준이가 이 나비 떼버려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 현준이라는 이 아이 하나만 있어도 현준이는 삭발해도 잘생겼을 거예요. 오, 역시 진짜 레전드인 게 있어. 도인드 비주얼? 저 네클로버 찾고 있습니다. 네클로버는 누군가에게 주면은 그 사람이 완전 행운이라고 알려줘서 제가 오늘 네클로버를 찾아서 위즈한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하나 찾았거든요. 찾자마자 핸드폰 케이스 뒤에다가 넣어놨어요. 근데 모양이 살짝 안 이뻐서 지금 다시 찾아보려고요. 진짜 있는 건가? 그건 너무 운이 좋아서 그런가? 기대하세요. 먼 길 돌아서 조금 더 고고파 왠지 저녁 바람 머리카락을 흔들릴 때 차분해지니 넌 기분 나쁘지 않은 듯해. 내일은 그 예를 바래다 잤으면 좋겠어. 괜히 설레는 마음에 배달을 밟고 달려가.
와 형 진짜 맹하게 찍혔어. 피사체가 좋지 못하네. 예쁘게 찍어줄 수 있지. 아 형 카메라가 좋아서 진짜 뭘 하든 예쁘게 나와. 형 거기서 뒤돌아봐. 얘 저렇게 말해놓고서는 이상하게 나오면 피사체가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나온다고 파탄나니까.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보세요. 자 가보자. 근데 보는 법은 몰라요. 어? 보는 법은 몰라요. 여기야. 전 찍는 법만 알아요. 아 왜 불통인가? 불통 받았어요. 형 박수 쳐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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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아이고 내가 자줘. 어쩌고 내가 어 맞다 저 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 어 세상에서 가장 부정적인 동물이다. 너가 왜 부정적인 동물인지 아니? 너는 항상 다 그닥 다 그닥 해서 그래. 당근 줄까? 너 많이 먹었대매. 애교 부려봐. 애교 부리면 줄게. 자 저기 보고 저기 저기. 애교는 안 부린대.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미비안 미비안 크리마.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어 야 미안 미안해. 화났어? 안 되겠어. 너 너무 겁이 많아 솔직히. 야, 잘 먹네. 예. 이 왜 뭔 냄새 나? 야, 너 콧바람이 너무 뜨거워. 아이 귀여워. 참 어렵네. 말이랑 교감하기. 약간 저는 전투 큐피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날개는 있지만 여기 이제 완장 같은 걸 차고 있는 그런 큐피트입니다. 반지를 꼈는데 굉장히 동글동글한 반지들을 많이 꼈고 날개 예쁘게 달고 그리고 이번에는 화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좀 핑크핑크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거기에다가 머리 적시고 왔습니다.
언제라도 Stay with me 저 태양이 비출 테니 Can't stop 달려 내게 모든 걸 맡겨도 돼 자 다시 시작해 Good morning 내가 제일 잘나가 그럼 지금까지 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힘내. 화이팅! 마지막 촬영입니다. 이제 마지막 촬영에 다들 포인트가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기 희수 형은 핑크색 모자 쓰고, 저기 소녀형은 날개 달고, 아 저도 날개를 달긴 했는데, 지금 소녀형은 머리 하트 붙이고, 저는 머리에 하얀색 브릿지를 넣었습니다. 저는 사실 형처럼 백금발을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치. 근데 또 이렇게 하얀색으로 다니까 조금 좀 이미지 변신? 제가 옛날에 살짝 우스갯소리로 백발하고 싶다고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지금 조금 백발됐어요. 여기 백발 도전자로서 경험자 어때요? 백발 하지마. 오늘 머리에 포인트를 주니까 좀 더 키치하고 큐피트의 그런 사랑스러운 느낌이 좀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로 이제 저희의 더인대 밖에 촬영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내일 또 이제 더인대는 제주도에서 약간의 여가를 즐기다가 서울로 돌아갈 예정인데 3일 동안 어떠셨나요? 제가 첫 자켓 촬영을 한 것도 제주도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다시 제주도로 찾아오니까 추억을 회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좀 많이 든 것 같아요. 그 멘트 스킬도 그렇고 이제 사진 찍는 실력도 그렇고 좀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건가요? 그냥 다 기억나는 것 같아요. 뭔가 한국 휴양지보다는 살짝 색다른 느낌이야. 제주도는 한국 중에서도 휴양지 그런 느낌이야. 아무튼 재밌었다. 좋다. 지금 머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1주년을 맞이하고 나서 나오는 이제 앨범인데 아일랜드와 똑같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제주도에서 촬영을 하게 되어가지고 좀 더 색다랐던 것 같고 약간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뭐 실력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성장한 부분이 많이 보여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나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인대 자켓 촬영 끝났고 저희는 또 언젠가 어디에서 윈드캠을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빵 안녕.